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체스 오프닝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루이 로페즈 오프닝을 좀 알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체스를 처음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상하게 루이 로페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이게 워낙 또 유명한 오프닝이다 보니까, 이제 너도나도 이제 루이 로페즈를 시작해서 아마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루이 로페즈 오프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루이 로페즈 오프닝이 워낙 역사도 오래되고 또 이론적으로 이제 좀 기반도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체스닷컴 그 50가지 레슨에서도 이제 4개의 이제 레슨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영상에 다루기에는 굉장히 이제 많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좀몇 가지 좀 나눠가지고 자,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자, 루이 로페즈 베를린 디펜스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자, 근데 이제 루이 로페즈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일단 루이 로페즈 오프닝에 대해 먼저 조금 그 소개를 드리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포인트를 좀 잡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베를린 디펜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루이 로페즈 오프닝은 자, 102-2포, 자, 흑이 E5, 자, 그 다음 나이트 전개되고, 자, 비숍이 B5 칸으로 전개가 되는 자, 요런 오프닝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딱 루이 로페즈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자, 이론이 이제 생겨납니다. 자, 근데 이 루이 로페즈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요 과정을 일단 좀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요 지금 딱그 100가역이 5수만 딱 뒀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이제 3수 이제 둔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미 어느 정도 전략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로페즈가 그 15세기에 그 이제 스페인의 사제 루이 로페즈가 왜 책에다가 이게 최선이라고 썼으며, 그리고 거의 한 500년, 60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왜 아직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고, 막그 월드 체스 챔피언십에서 이제 주구장창 루이 로페즈로만 싸우는지, 자, 그게 이제 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한수한수좀 뜯어볼게요. 자, 102 첫수에, 자, 킹 앞에 있는 폰을 두칸 위로 올렸습니다. 자, 이러면은 비숍과 퀸의 대각선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2,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폰까지 중앙에 배치하면서 이제 중앙을 완전히 차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폰 전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수다. 자, 이렇게 일단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 D4 전진을 막아야 되니까, 이제 뭐 이후엔 시실리안 디펜스도 이제 사용이 되지만, 자, 일단 가장 일반적인 수는 이렇게 폰을 전진을 하는 걸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폰이 맞닿아지면서, 자, 서로 간에 이제 폰 전진이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자, 근데 이렇게 2포 2파이브로 시작하는 경기를 체스에서는 오픈 게임이라 불러요. 자, 거기에 이제 대비돼서 이제 퀸 앞에 있는 폰을 이렇게 전진하는 거는 클로즈드 게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체스할 때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오픈이고 이게 클로즈드가? 라는 게 이제 되게 궁금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2포 2파이브가 맞닿아 있는 경기에서는 포지션이 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이제 어떻게 열릴 거냐면, 백이 결국 D4로 올라가면서 포지션을 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퀸이 배치되어 있는 칸이 딱 D열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폰이 맞닿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폰 전진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니까 퀸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 게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자, 반대로 이제 퀸 앞에 있는 폰으로 전진하는 게임이 왜 클로스드 게임이냐? 자, 이거는 2열에 있는 기물이 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퀸의 도움처럼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서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갬빗 스타일의 게임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킹사이드 나이트는 이제 대기의 경우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전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더더욱 이 전진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퀸 앞에 있는 폰이 전진된 이런 경기는 보다 이제 형세를 잡는, 그러니까 포지셔널 플레이가 나오는, 자, 그런 이제 확률이 높아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포 E5는 오픈 게임인데,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포지션이 열릴 건데, 자, 그렇다면 누가 이점을 가지겠어요? 당연히 102 가집니다. 왜냐면 102 첫수를 먼저 두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백은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에 D4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퀸이 올라가면서 포지션이 열려버렸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좋은 수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백한테 그런 선택권이 있다 정도로 일단 백의 우위를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은 두 번째 수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 전개에서 상대 폰을 공격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폰에 대한 공격을 받았으니까, 자, 흑이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수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자, 그러니까 흑이 나이트 C6를 일단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백과 흑의 그 유불리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D4로 올라가는 싸움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백이 지금 D4로 올라가면 앞서 봤던 것처럼 이 폰이 교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C3를 통해가지고 D4로 올라가서 상대가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을 완벽하게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C폰의 활용도가 필요해지는데, 근데 요 상황에서 지금 백은 킹사이드 나이트를 전개했고, 흑은 이쪽 그 퀸사이드 나이트를 전개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이 이 C폰의 자유도를 확보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C3하고 이 중앙을 잡으면서 이제 플레이하는 거는 백한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를 먼저 둔다라고 하는 이점을 이용해서 백이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일단 만들었다. 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루이 로페즈 오프닝에서는 이제 한 가지 그 이제 백이 2점을 더 가져가는데, 자, 비숍이 B5 칸에 배치되면서 나이트를 위협합니다. 자, 나이트를 위협하게 되면 지금 나이트가 제거되면서 여기는 E5 폰이 공격을 당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C3하고 D4로 올라가는 요 이제 중앙을 잡는 그 이점과 더불어서 지금 전술적인 위협까지도 초반부터 바로 걸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킹사이드 쪽 기물은 전개가 다 끝났으니까 바로 지금 캐슬링이 되는 상태고요. 지금 흑은 캐슬링까지 꽤나 지금 많이 남아있는 자 그런 상태죠. 자 그러니까 루이 로페즈 오프닝을 이제 루이 로페즈를 하고 하는 그 이제 사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다 라고 이 책에 적었던 거고, 자 지금까지도 일단 좋은 오프닝으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체스 이론이 말하기를 일단은 백의 이점은 확실하나 그렇지만 경기를 이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2021년도 월드 체스 챔피언십에서 칼슨과 네퍼미아치가 루이 로페즈로 이제 신나게 싸웠지만 네퍼니아치가 단한 경기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칼슨이 흙으로 전부 다 막아낸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흙이 좀 이제 탄탄한 수비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일단 좀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이제 흙이 그 가질 수 있는 그 카운터 플레이 전략.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위협 자체가 당장으로서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흙의 메인 진행이 A6인데, 백이 비숍으로 나이트 잡고, 그 다음 여기 있는 폰을 잡는 플레이가 안 돼요. 자, 이건 전술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퀸이 이제 D4칸 오면서 나이트와 폰을 공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크에 걸렸고, 나이트가 이제 뒤로 빠지면은 이제 폰 잡히면서 이게 퀸 교환까지도 뭐 사실상 강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블 폰대 이제 비숍상, 그니까 요 이제 불균형 싸움인데, 그니까 흑한테는 더블 폰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그 비숍상이라는 그 이제 우위가 생겨난 거죠. 자, 근데 요 포지션은 지금 백이 캐슬링도 못하게 됐고, 게다가 지금 요렇게 더블 폰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그 최대한 이폰 구조가 이 더블 폰 쪽에 폰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4대 4고 지금 반대쪽에서 3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폰 구조가 잡히면 사실상 킹 사이드 쪽에서의 우위는 없고, 그러니까 퀸 사이드 쪽에서 이제 백이 그러니까 조금 더 구조적인 이점을 갖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이제 폰 구조가 잡히고 나면은 이거는 백이 통과한 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더블 폰이 약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숍의 대각선과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그 이제 D파일을 상대에게 열어준 자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D폰이 뭐 가령 이렇게 지금 뭐 E4칸에 와 있다.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다르겠죠? 왜냐면은 이제 더블폰이 있는 쪽에서는 4대3인데 이제 흑이 통과한 폰을 만들 수가 없고, 반대로 이제 백이 가지는 이쪽 그 킹사이드 쪽 4대3 우위에선 통과한 폰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백이 조금 더 괜찮은 폰 구조지만, 근데 요런 식으로 교환이 되고 나면은 이거는 그 백이 얻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 비숍으로 이 나이트 잡고 폰 잡는 요 플레이가, 이제 가짜 위협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흑은 A6를 통해가지고 일단 한 수를 벌어가는 거죠? 자, 이러면은 B5까지 이후 연계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자, 그런 길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비숍으로 나이트 제거하고 폰 잡는 이 전술이 진짜 위협이 되느냐? 자, 그거는 E4 폰이 지켜졌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흑이 가령 나이트 F6를 해서, 자, 여기서 이제 폰에 대한 공격을 했고, 백이 D3로 막았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자, 요 이제 전술이, 진짜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뭐 가령 여기서 흑이 그냥 무난하게 이 위협을 눈치채지 못하고 전개한다.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 제거하고 폰을 잡아버리거든요. 자, 지금은 E4 폰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제 퀸, D4가 안 통합니다. 자, 이거는 백이 그냥 깔끔하게 기물 하나 앞서가는 자, 그런 오프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폰이 지켜진 순간에는 이제 흑도 여기 있는 이제 E5 폰에 대한 수비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B5로 이 비숍을 밀어내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될 거고, 아니면 조금 그 전술적으로 비숍 C5로 이렇게 이제 경기를 푸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위협을 만들어가지고 간접적으로 폰을 지키는 행동인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이제 비숍으로 나이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폰을 잡게 되면, 자, 이 E4 폰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퀸이 D4칸으로 와서, 체크메이트와 이 나이트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나이트가 지금 뭐 여기 있는 그 G4칸으로 갈 수도 없고, 자, 이러면 기물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비숍 C5를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하나 정도 더 있는데, 자, 근데 이것도 이제 F2에 대한 수비가 되고 나면은 흑이 다시 한번 E5를 지켜야 되는 자 그런 이제 순간이 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B5로 비숍을 밀어낸다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D6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폰을 지킨다거나 자 이런 이제 플레이가 필요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 초반부터 백이 거는 이 전술에 대한 어떤 수비가 이제 흑한테 좀 필요해지는데, 근데 전술적인 모티브를 이용해서 흑이 좀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여기서 C3하고 이 D4로 올라오는 요전략을 이제 어느 정도 그 상쇄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흑이 이제 주로 풀어가는 전략 중에 하나는 나이트를 전개해서 여기 있는 E4 폰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백이 C3하고 D4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틈이 없죠. 지금 폰이 바로 잡히니까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요 폰을 이제 지킨다거나 이제 다른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이제 다른 나이트 전개해서 이렇게 이제 수비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오프닝이 포나이트 게임으로 돌아 그 전환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백이 상당 부분 그 양보하는 이제 요소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과 똑같이 백이 이제 C폰을 못 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그냥 D폰만 딸랑 올라가서 지금 상대와 이제 폰이 교환되는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백이 오프닝적으로 조금 이제 양보하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첫 수를 먼저 둔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이제 D4로 올라가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이제 힘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좀 이제 루이 로페즈를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백이 갖는 일단은 그 초반에 이제 중앙을 잡는 플레이와 또 이제 전술적인 자, 이런 요소가 있지만, 그 흑도 지금 이 위협을, 가짜 위협을 만드는 어떤 전술적인 플레이가 있고, 자, 이후에는 이제 나이트가 F6 나오면서 요 폰을 이제 공격하면서 자, 풀어갈 수 있는 요소와, 게다가 지금 흑한테는 C4의 자유도가 없다고 해도, 그니까 이제 그 이제 좀 적극적으로 D5를 밀고 나오면서 이제 포지션을 좀 여는, 자, 요런 행동도 가능하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흑의 무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베를린 디펜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를린 디펜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루이 로페즈로 시작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이 바로 나이트를 F6칸에 전개해서 E4 폰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E4 폰을 공격하면서 이제 경기를 이제 풀어가는 것이 흑의 기본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좀더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바로 그냥 나이트 전개해서 이제 같이 폰을 때리는 이제 페트로프 디펜스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은 나이트 나오고 비숍 B5 한 이후에 이제 나이트가 F6칸에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큰 갈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를린 디펜스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베를린 그 월, 그 엔드 게임이 이제 생각이 날 건데,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현대 플레이어들이 많이 선택하는 자 D3하고 여기는 이제 폰을 지키면서 이거 베를린 디펜스 거절하면서 들어갈 것이냐? 자 아니면 이제 몇 가지 좀 사이드 라인들도 일단은 좀 존재를 하는데 자 가장 먼저 일단 사이드 라인들부터 조금 이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백의 대응은 캐슬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캐슬링이 되고 나면 상대에게 폰을 내주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백이지 룩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지금 이 파일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를린이 월로 들어간다 그러면 백이 이제 D4를 선택을 하지만 자 먼저 룩 E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룩이 E1칸에 오게 되면 상대 나이트와 폰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고요. 지금은 이제 D5 같은 수로 나이트를 지키는 게 좋지가 않겠죠? 왜냐면 이러면은 이 비숍에 이그 나이트에 대한 공격이 이제 또핀 전술까지도 연계가 돼서 지금 여기서 D3를 통해 가지고 나이트도 밀어낼 수 있고 또 여기는 E5 폰 잡히는 걸 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나이트가 이제 뒤로 가는 게 최선의 수고요. 나이트가 가서 이제 비숍을 공격하지만, 자, 백은 그냥 여기는 E5 폰을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숍이 잡히고 나면, 이게 E파일이 열렸기 때문에, 나이트를 잡으면서, 다음 수에 이제 퀸을 따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퀸이 공격을 당했고, 퀸이 오게 되면 나이트와의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흑은 이제 비숍 E7으로 일단 지키는 게 일단 최선의 수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비숍에 대한 공격이, 일단 살아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인데, 이제 많은 경우 비숍을 뒤쪽으로 빼는 선택을 해요. 왜냐면은 이 C6 칸에 대한 요 교환은 이게 비숍상을 내주는 선택이기도 하고, 그 아까 앞서 잠깐 그폰 구조도 나왔는데, 요런 폰 구조는 백이, 그러니까 우위를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나이트를 교환한다고 해도 어차피 비숍이 이제 공격받으면서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비숍 대각선 열리면서 흑이 오히려 전개해서 조금 앞서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까지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는데,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흑이 거의 동등한 경기를 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양상이 좀 페트로프 디펜스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2폰만 교환된 이제 페트로프 디펜스 양상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자, 나이트가 교환되면서 이제 룩을 이제 끌어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은 캐슬링 마무리하고 백이 이제 중앙을 잡으려고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비숍 전개하면서 이제 룩 한번 밀어내고요. 그러니까 흑이 지금 그 기물 전개가 좀 꼬여있는 모습이지만 요걸 이제 그한 수를 벌면서 계속 이제 풀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비숍 전개하면서 룩 밀어내고 나서, 이제 룩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교환된다 그러면은 이제 나이트가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D5로 폰 맞대면서 동등한 포지션을 잡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페트로프 디펜스인데, 자, 기물이 이제 더좀 교환이 된 그런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통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자, 그런 경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공간을 잡겠다고 적극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미 기물이 교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흙이 뭐 공간이 부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 그런 모습에다가 그다음 이렇게 되면 이 어두운색 대각선이 좀 열려서 압박당할 수 있는 자 그런 요소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100이 승리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 정도로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룩 2원으로 진행되는 요 라인도 이제 종종 나오긴 하는데 자 근데 이제 100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경기하는 경우에서는 좀 많이 택해지지 않는 자 그런 라인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메인 라인은 이제 D4죠? 자, D4의 일단 기본적인 의도는 이 파일을 열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여기서 지금 그이 파일을 열어주게 되면, 자, 루기원이라고 하는 요 핀을 이용한 이제 플레이가 되니까, 자, 그 부분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일단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폰을 잡게 되면 당장에 지금 루기 2원 칸에 오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D5를 지키는 거는, 자, 여기는 이제 D4 폰 무너지면서, 자, 이 핀에서 일단 약점이 생기겠죠? 또 나이트가 떠났으니까 F3를 이용해가지고 핀을 노리는 요런 플레이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폰을, 자, 흑이 잡을 수가 없고요. 그 나이트로 잡는다 그래도 어차피 나이트 교환되면서 이 파일이 열리는 거는 매한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나이트가 뒤로 빠지는 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숍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백이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 베르니 월 디펜스는 여기서 교환하고선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좀 택할 수 있는, 이제 좀 중요한 사이드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폰을 잡으면서 비숍을 희생을 하는 거죠? 자, 비숍을 내주게 되면 지금 백이 기물을 뺏겨서 문제가 되는 듯 보이지만 이게 A4를 통해가지고 결국 이 나이트 하나를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 나이트가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고, 자, 나이트가 뭐 가령 D4에 와서 교환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지금 중앙도 잡았고, 지금 퀸도 지금 적극적으로 배치가 돼서 괜찮은 듯 보이지만, 근데 이제 톱 그랜드마스터 레벨에서는 거진 이게 무승부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승부 오프닝이라고 일단 악명이 높은 자, 고 라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D5를 치게 되면 자, 이거는 포지션을 상당 부분 일단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숍의 대각선은 전부 다 열렸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에서도 이제 흑이 괜찮은 주도권을 잡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음 수에 이제 C5 전진까지도 되는 거니까 이게 4대3의 퀸사이드 쪽그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 흑이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앙파상이 좀 필요해진다는 뜻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퀸이 마주 보면서, 자, 요 이제 반복되는 이 3의 동영 무승부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서 이제 서로 악수하고 끝나는, 자, 고 라인인데, 자, 요것도 이제 종종 나오는 이제 라인이라, 조금 잠깐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경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숍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이 교환하고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E5 폰을 잡는 요런 플레이도 된다. 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이제 다른 라인들 없이, 자, 이제 나이트 잡는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자, 나이트가 피하고, 자, 퀸까지 교환되는, 이제 베르니 월 디펜스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러면 사실상 엔드게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자, 그게 싫어서 뭐 가령, 이제 퀸 교환을 피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흑이 조금 더 유리하게 퀸 교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이트 D4라고 하는 중요한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포크가 들어갔고, 자, 이게 교환되고 나면, 자, 백이 이제 D8을 잡으면서, 자, 유리한 듯 보이지만, 이게 비숍 G4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가 있습니다. 지금 F2폰이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F3로 막을 순 없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이그 공격을 당해서 퀸 교환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이 부족한 흑이 지금 기물 교환을 조금 더 했고, 그 다음에 비숍이 지금 전개가 된 상태라, 이건 이제 흑이 조금 더 괜찮게 좀 포지션이 풀려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상황에서는 대기의 경우 그냥 퀸이 교환되면서 들어갑니다. 자, 퀸이 교환되면서 이제 여기, 그 이제 그 베를린 월 엔드게임의 이제 시작 지점까지 이제 이르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은 베를린 디펜스 엔드게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거 잠깐 좀 역사적인 부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그 베를린 출신의 그 선수들이 그요 오프닝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베를린 디펜스라는 이름을 얻었고, 근데 당시에는 이게 그 주류 오프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2000년도에 그 블라디미르 크람닉이 가리 카스파로프를 쓰러뜨릴 때 그때 이제 루이 로페즈를 상대로 그러니까 요 오프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한 경기도 카스파로프한테 내주지 않으면서 이게 되게 좋은 오프닝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흑이 굉장히 견고하게 수비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요런 게좀 알려지면서 일단 좀 주류 오프닝 중에 하나로 좀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됐어요. 게다가 또 이제 베를린에는 또 이제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게또 공교롭게 있어가지고 지금 베를린 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별명을 가지게 된 오프닝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들어서는 이제 흑으로 좀 무승부를 바라는 선수뿐만 아니라 또 이제 흑이 또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흑으로 이제 많이 택하는 자, 그런 경기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백과 흑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불균형 상태는 명확하거든요.
자, 흑은 여기서 지금 그 비숍과 나이트가 교환되면서 더블폰이라고 하는 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폰 구조를 보자면 지금 백한테 퀸사이드 쪽 폰이 3개고 이 킹사이드 쪽에서 4대3의 폰 우위가 있어서 이건 구조적으로 백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모든 기물이 교환된 그냥 폰만 남은 상태다. 그러니까 킹과 폰만 남은 엔드게임이다 이러면은 백이 대개 경우 승리합니다. 왜냐면은 백은 이 킹사이드 쪽에서 통과한 폰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흑은 지금 이 반대쪽에서 그걸 못하거든요. 자, 이거는 백의 우세가 확실한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근데 지금은 아직 다른 기물들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엔드게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퀸이 없는 미들게임 상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흑이 비숍상을 바탕으로 일단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 흑의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이 이제 뭔가를 보자 그러면, 자, 그건 바로 밝은색 비숍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핵심 기물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백의 폰이 E5 칸에 올라가면서 공간을 잡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오히려 약점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상대의 공격에 일단은 그 이제 약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폰이 지금 어두운 칸에 배치되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후 이 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폰이 끌려온다 그러면 이게 또 어두운 칸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밝은색 대각선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게다가 지금 백한테는 밝은색 비숍이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교 우위가 이 밝은색 비숍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요소는, 결국 이제 백이 이 자신이 폰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 킹사이드 쪽에서 주도권을 그 가진다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폰이 F5까지 올라오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폰 하나만으로는 지금 앞쪽에 구멍들이 많아서 이게 그 공간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F5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칸을 모조리 잡으면서 이후 E6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통과한 폰이 생기는 거니까, 자, 일단 요 이제 F5 폰 전진이 중요해지는데, 근데 단독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G4H3가 필요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가 전부 다 밝은색 칸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흑한테는 이 밝은색 비숍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후 이제 백과 흑의 좀 전략을 봐야 될 텐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기물 전개 좀 방법을 잠깐 보자면, 지금 백한테는 나이트가 C3 칸에 전개되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면은 지금 E4칸이 비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동되면서 지금 앞쪽으로 침투한다거나 상대 진영을 지금 공략하는 게 이제 보다 자연스러운 전개가 됩니다. 자, 게다가 지금 비숍 같은 경우는 뭐 이제 G5칸 혹은 뭐 F4칸 전개가 되거나 혹은 이제 B3하고 이렇게 이제 퀸사이드 쪽 피한캐도 되는 전략을 활용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백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H3, G4, 그다음에 F4, F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확장할 타이밍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가 일단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의 전략을 잠깐 보자면, 자, 흑은 결국 비숍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공간이 조금,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금 킹이 캐슬링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룩을 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룩을 어떻게 쓸까? 그리고 전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가 이제 핵심인데, 근데 이제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죠. 왜냐면은 지금 G5 칸이 좀 약해서 나이트가 곧장 오면서 위협하는, 그러니까 요런 플레이나, 혹은 지금 흑한테는 이 밝은색 비숍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숍이 가령 그냥 E6칸 배치되고 나면, 나이트가 올라와서 교환하자고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밝은색 칸에 대한 컨트롤이 약해지니까, 이거는 흑이 좀 조심해야 되는, 자, 그런 이제, 그 이제 필요성이 생겨나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흑한테는, 여기는 H폰의 이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H폰이 H6칸에 와서 G5칸을 컨트롤 할 것이냐?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백에 이그 킹사이드 쪽 확장을 막기 위해서 H5로 이 밝은색 칸에서 싸움을 걸 것이냐. 그러니까 요 이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제 H6를 통해가지고 G5 칸을 일단 잡는 플레이도 하고, 그러니까 백이 적극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걸 밀었다가 바로 이제 H5로 이제 풀어내는 자, 그런 전략을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은 이 킹을 어디다 배치할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비숍을 D7칸 배치해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되면 B6하고 이제 B7칸에 좀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고 이제 크람닉 이후에 조금 더 현대적인 플레이어들은 킹을 그냥 EA칸에 두고선 경기를 풀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노리고 있는 거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주도권들을 상쇄시키고 그다음에 전개가 마무리되고 나면 결국 이제 백에 이 전진되어 있는 폰이 이제 약점이라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뭐 나이트를 G6칸에 기동해가지고 압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물이 교환되고 나서 이 엔드게임 상황에서 결국 이 킹을 먼저 쓸수 있는 거는 흑 쪽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폰을 이제 압박하면서 이 경기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백의 전략에 따라 흑이 대응하는 좀 이제 방법들을 보면서 자, 경기 양상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퀸사이드 쪽 기물 전개를 먼저 한다고 한번 볼게요. 뭐 나이트부터 먼저 전개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흑이 택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비숍을 이제 D7칸 전개하고 킹을 왼쪽으로 빼는 이런 플레이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비스를 통해가지고 비숍부터 전개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킹이 이제 C8칸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지금 나이트 G5가 큰 걱정이 아닌 게 이게 그 H6 통해가지고 나이트가 이거 잡게끔 유도하고 나서 얘를 이제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잡아내는 이런 플레이가 하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이제 F7에 대한 자, 요 걱정은 이제 그 트랩을 이용해서 일단 막을 수가 있고 아니면 비숍을 그냥 뒤쪽으로 빼서 이렇게 지키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킹을 왼쪽으로 이동했고요. 자, 비숍 전개되고 나면 자, G5칸 H6로 수비를 합니다. 자, 일단 상대가 H5 곧장 나오지 않았으니까 H3 하고 일단은 이후 이 킹사이드 쪽 확장 준비를 한다 그러면 자, 그건 이제 B6 통해 가지고 킹을 이제 안전하게 배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룩이 배치되면서 이제 비숍을 이제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자 결국 이제 흑은 여기서 C5하고 비숍을 긴대각선 피하게 개토하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폰이 전진하면은 여기는 D5 칸이 약해지니까 나이트 빼서 여기 한번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C5 해서 상대 뭐 더블링 됐을 때 이제 비숍을 이동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좀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지금 적극적으로 킹사이드 공격보다는 이제 기물 전개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킹을 퀸사이드 쪽 배치하면서 좀 안전하게 할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택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룩을 빠르게 이렇게 체크를 걸어서 킹이 왼쪽으로 갈 시간을 안 주는 요런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킹이 2A칸에 배치되면서 이렇게 이제 싸울 수 있는 자, 그런 플레이가 되죠. 지금 흑이 하면 안 되는 가장 이제 위험한 수는 이제 비숍으로 D7칸 이렇게 배치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킹을 이제 여전히 이동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나이트 G5가 좀 세게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에 포크 위협이 생겼고, 지금은 앞서 봤던 것처럼 이걸 잡고선 얘를 트래핑해서 이제 살아나는 자, 그런 플레이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백이 이제 미식스로 올라가면서 이 뒷공간에서 이 백랭크 위협하는 플레이가 있어서 자, 이거는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으로 못 가고,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죠? 이렇게 되면 F7 그폰 잡으면서 일단은 그킹 한번 일단 끌어들여 놓고 그 다음에 비숍 잡으면서 이거는 백이 전술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룩체크가 들어왔을 때는 비숍으로 막지 않고 자 일단은 킹 2A시 자 필요해지고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뭐 비숍까지 전개해서 곧장 체크메이트 위협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는 그냥 비숍 E6로 막으면 자 이거는 흑이 괜찮게 풀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비숍이 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나이트 G5가 안 되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F7과 이 비숍과의 교환 이런 것들 전부 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 그런 순간이 됩니다. 자, 그럼 이후에는 뭐 AC6 하면서 여기는 이제 비숍 밀어내고, 그 다음 이제 룩이 뭐 이제 D파일 배치된다거나 하면서 이제 흑이 충분한 카운터 플레이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룩 D1으로 가는, 그러니까 요런 플레이는 좀 성공을 당장으로서 거두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그냥 곧장 이 킹사이드 쪽에서,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무지성으로 그냥 막 확장하는, 자, 그런 이제 갈래도 있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흑이 좀 대응하는 방법을 잠깐 보자면, 자, 이렇게 이제 전진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비숍 D7 전개를 하고요. 자, 백이 여기서 뭐 가령 이렇게 G4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나이트를 뒤쪽으로 빼면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자, 나이트가 G5칸 올라가서 이쪽 F7 노린다 그러면 킹이 2A칸 따라 붙으면서 수비를 해주고요. 자, 백이 여기서 이제 F4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백의 좀 필승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 F5, E5, 그러니까 요런 이제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자, 흑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는 바로 H5죠.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세 칸을 공략하면서 결국 이제 그 흑이 상대가 가진 주도권들을 상쇄를 시킬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폰에 대한 위협이 들어가고 이 폰이 지금 가면서 교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밝은 세 칸에 대한 컨트롤을 흑에게 완전히 내준다라고 하는 자, 그런 이제 결과가 생깁니다. 그 나이트가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지금 폰도 이제 위험해지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흑이 좀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할수 있는 거는 F5까지 올라가서 자, 이 대각선을 닫는 걸 텐데 자, 여기서 이제 흑한테 굉장히 중요한, 좀 이제 모티브가 하나 있습니다. 자, 흑은 여기서 폰을 교환하고요. 이러면 이제 백의 우세가 유리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인 룩 H4를, 요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룩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요 폰을 지금 백이 지킬 만한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베를린 디펜스에서 백이 요런 식으로 H3 확장했을 때, 이렇게 H5로 교환해놓고 이제 룩 H4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룩으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룩 한번 공격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비숍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룩이 어디론가 이동했을 때 자, 비숍이 앞에 있는 나이트부터 공격하면서 자, 경기를 풀어갈 거예요. 자, 이거는 백의 이좀 지나친 확장이 오히려 독이 되는 자,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룩 H4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가 되고요. 자,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100이 본 희생하면서 E6 올라간다 그래도 자, 이거는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자, 교환하고 이제 비숍이 뒤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여전히 100이 요 폰을 잡았을 때 이제 룩 H4가 일단 좀 강하게 들어오고요. 이제 룩이 가서 뭐 수비한다 그러면 나이트가 자리 잡고요. 이외에 나이트가 뭐 F6 칸 온다거나 비숍이 배치돼서 이 나이트를 밀어낸다거나 자, 하는 형식으로 이거는 흑이 주도권을 이제 확실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한테 기회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근데 이게 또 너무 이제 준비가 안된 상태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이제 흑이 결국은 이 포지션만 잘 풀어내고, 이제 룩 연결시키고, 이제 비숍상이 활약할 수 있는 순간만 오면, 결과적으로 이 밝은 세 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백이 좀 이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엔드게임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게 무승부 오프닝으로 좀뭐 어떤 좀 악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흑도 꽤 충분히 좀 승리를 노려봄직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단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퀸이 교환되는 엔드게임 상황은 그러니까 현대 특히나 이탑 그랜드마스터 레벨에서는 종종 볼수 있는 오프닝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베를린 디펜스를 수락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경기 형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이트 F6로 E4 폰을 공격했을 때 백이 캐슬링 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폰을 지키면서 경기를 풀어가요. 퀸 이트로 지키는 것도 가능한 수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D4 폰에 대한, 그러니까 폰 전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약해지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후 백이 C3하고 D4로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흑이 뭐 가령 비숍 전개해가지고 D4칸 강하게 잡게 되면, 지금 3개의 기물로 잡아놨기 때문에 백이 다음 수에 이렇게 전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흑이 먼저 이제 캐슬링을 하게 되면, 이게 이후 이 E파일에서 이제 공격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백이 포지션을 열수 없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백도 뭐 G3 같은 수로 조금은 양보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퀸 E2는 일단 많이 활용되진 않고요. 이제 대개의 경우 D3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폰을 지키죠. 자, 그럼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자, E4 폰이 지켜졌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나이트 잡고 폰 잡는 위협이 생겼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흑이 여기에 대한 수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수는 비숍이 C5 칸 나오는 거죠. 자, 이러면은 상대가 나이트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폰을 잡았을 때, 이제 퀸이 D4칸 오면서 F2에 대한 체크메이트 위협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지인데요. 지금 흑은 여기 있는 D4를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트 D4를 이용해서 이제 곧장 카운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캐슬링 하게 되면, 바로 나이트가 D4칸 오면서, 이 비숍 공격하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C3가 필요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흑이 D6 하고 나서 서로 뭐 캐슬링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게 경기 양상이 루이 로페즈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탈리안 게임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흑의 비숍은 밖으로 나와 있고 백이 지금 비숍을 C4칸이 아니라 지금 B5칸으로 전개한 그러니까 이탈리안 게임 느낌의 이제 경기 양상이 된다. 이 정도로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차분하게 경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 근데 이제 C3의 또한 가지 좀 단점이라면은 이제 흑이 곧장 D5로 밀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흑이 그 전개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 그 이제 중앙에서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각선에서 핀을 내주기 때문에 이게 폰을 하나 희생하는 플레이이긴 하지만 근데 흑이 꽤더 얻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D5 폰을 잡게 되면 이제 퀸으로 되잡으면서 일단 퀸의 활동성까지 가지게 되고요. 이게 C3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트 C3가 안 된다라는 자, 그런 단점이 또 이제 부각이 되죠. 자, 그렇지 않고 백이 이 희생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흑은 그냥 캐슬링 하면서 자, E파일에서 경기를 풀어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지금 백이 여기서 폰을 하나 따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흑이 갖는 이 E파일을 열고 들어가는 어떤 주도권들, 자, 그런 것들은 꽤나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D5 전진이라든지 혹은 뭐 D6로 되면서 이탈리안 게임 스타일로 전환되는 그 형태라든지 일단은 백이 C3를 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요즘 들어서는 비숍과 나이트를 교환하고, 자, 그렇게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 폰을 잡고 나서, 그니까 이, 그, 체크메이트 전술에 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폰 구조를 잡아놓고, 여기는 E5 폰 약점을 공략하면서 경기를 풀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더블 폰과 이 비숍상이라고 하는 또 이제 불균형이 또 생겨나게 됐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흑이 더블 폰이 가지긴 했지만, 세미 오픈 D파일이 있어서, 일단 그 전체적으로 뭐큰 구조상의 약점은 없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E5 칸에 대한 폰 약점이 있는데, 흑이 이제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결국 이 어두운 색 칸에 이제 폰들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F6를 해서 배치를 해놓고 나이트를 D4 칸에 집어 넣으면서 경기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미오픈 D파일이 있기 때문에 나이트가 D4 칸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게다가 지금 백은 C폰을 이용해서 이 D4 칸을 이제 뺏어낼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D3 칸에서 이 뒤처진 폰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120셀이 이제 C3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이 F6하고 나이트가 이제 D4칸 들어가면서 이제 흑이 그 중앙에서의 주도권 싸움을 할 거예요. 지금 나이트가 D4칸 가는 루트가 좀그 멀긴 한데 보통의 경우 이제 D7, 그다음 FA, E6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루트를 많이 택하게 되죠. 자, 이후 뭐폰 브레이크를 보자면 백 입장에서는 F4로 올라가는 게 보다 좀 자연스럽다고 할수 있고, 흑은 지금 더블 폰이 있으니까 이후에 C폰을 이용해서 이 D3칸을 두드리는 형식으로 자, 그렇게 경기를 풀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백은, 대기의 경우 나이트를 D2칸으로 전개를 하죠. 왜냐면 지금은 C3칸으로 전개해봐야 얘가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D2로 나와서 이렇게 C4로 올라가거나, 혹은 이제 B3칸 이제 올라가는 게, 자, 이제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흑의 기물 배치 방법인데요. 자, 흑은 결국 이제 2파 6폰을 지켜야 되거든요. 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백이 이제 C4, 이걸 경계해서 비숍을 E6칸에 배치하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백이 이제 캐슬링을 했을 때 결국 F2 폰이 지켜지면서 E5 폰에 대한 수비 부담이 생기거든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막아야 될 테고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이렇게 지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만들어지는 자 그런 좀 단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이트가 뭐 B3칸 가면서 비숍 한번 밀어내고 그다음 나이트 G5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제 비숍과의 교환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러면 이제 흑의 기본적인 전략은 이제 F6 하면서 이제 폰들을 어두운 칸에 배치를 하는 건데. 밝은색 비숍이 교환되고 나면 조금은 약해지는 요소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싫다 그러면은 나이트를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비숍이 다시 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런 전략도 꽤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당장에 폰은 또 지켜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뭐, 나이트 C4가 지금 당장에 안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은 잡히면서 이 폰이 무너지니까, 자, 요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나이트가 B3 경우에서 A5 올라가는, 그러니까 요런 시도도 꽤 쓰입니다. 흑이 뭐 가령 퀸을 움직인다 그러면 나이트가 올라가서 B7과 C6 폰을 같이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도 이제 조금씩 활용이 돼요. 이런 뭐 룩을 배치한다거나 혹은 이제 퀸 사이드 캐슬링을 통해서 자 일단 흑이 경계를 좀 풀어가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과 흑이 조금 택할 수 있는 자 그런 전략이고요. 자 비숍이 빠르게 전개되지 않고 그냥 이제 흑도 그냥 캐슬링 이어가는 자 그런 이제 플레이도 되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나이트가 C4칸은 좀 비교적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도 나이트 D7으로 이제 흑이 여기는 E5 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F2 폰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교환되고 나면 이제 퀸 D4 하면서 이제 흑이 간접적으로 E5 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백이 여기서 캐슬링 하고 나면 자, 이제 드디어 E5 폰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 흑은 이제 룩을 배치해서 수비가 가능합니다. 뭐 F6를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결과적으로 나이트가 요 이제 루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룩은 한번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룩 E8이 좀 자연스럽다고 할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좀 미들 게임,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진행이 되죠? 자, 백은 이제 비숍 전개하고, 이제 F6 나올 테고, 나이트가 기동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백은 이 킹사이드 쪽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뭐 가령 나이트 H4로 벌려주면서 F4 준비한다거나, 킹 H1 준비해놓는 이런 플레이들이 조금 더 이제 할 수가 있죠? 흑이 뭐 나이트 기동하면, 백은 뭐이 퀸사이드 쪽에서 공간을 먼저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A5 칸을 잡아놨기 때문에 흑이 여기서 A5로 싸울 수 없고 그렇다는 거는 B4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이트 기동되고 나서 흑이 나이트 이제 D4칸 넣게 되면 지금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공간들을 잡는 자 그런 싸움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루이 로페즈 첫 번째 시간 베를린 디펜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이게 루이 로페즈 처음 또 오프닝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좀 길어지고 좀 영상도 좀 길어지게 된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후 루이 로페즈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 이제 지식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루이 로페즈 이제 다른 라인들 이제 준비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